프랭클린은 아이스하키 팬. 프랭클린은 짝수세기를 잘하고 신발끈도 잘 묶었어요. 겨울엔 아이스하키를 하며 놀았죠. 그러던 어느 날 프랭클린은 골을 넣는 것보다 팀플레이가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안녕 프랭클린. 안녕 곰돌아. 나 상자 가져왔어. 나도. 그럼 이제 카드 교환 시작하자. 내가 가져온 건 오스카 오셀롯, 고디 고퍼, 그리고 아이스하키 최고의 수비수 마티 몽구스. 내 건 레리 레밍하고 월러스 왈라비. 자, 여기 있어. 신난다. 이제 록빌 레인저스 팀 선수들을 다 모았어. 곰돌아, 넌 세 장 줬는데 난 두 장만 줬잖아. 그러니까 하나 더 골라봐. 아무거나? 그럼. 그래? 우와, 빌 버펄로 신인 선수 카드네. 그건 안 돼. 네가 아무거나 고르라며. 빌 버펄로 신인 선수 카드는 빼고 말한 거야. 이 카드는 뭘 줘도 안 바꿀 거라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수니까. 내 카드! 어떡해? 빌 버플러 카드를 어디서 또 구하지? 이런 거 말이야. 스컹크! 우, 빌 버플러 신인 선수 카드. 아주 귀한 거잖아. 자, 여기 있어, 프랭클린. 고마워, 스컹크. 그건 그렇고, 너희들 빌 버플러 선수한테 편지 썼니? 무슨 편지? 아이스하키 경기장에 포스터가 붙었던데. 빌 버펄로 선수한테 왜 아이스하키를 좋아하는지 편지를 써서 보내서 최고의 편지로 뽑히면 버펄로 아저씨를 만나게 해준대. 와, 빌 버펄로 선수를 만나? 우와, 그럼 얼마나 좋을까? 여기 우드컨에 서서 뭐하는 거야, 곰돌아? 빨리 가서 편지 써야지. 어르신 말씀, 우리 갈게. 잘 가, 얘들아. 빌 버펄로 아저씨께. 제 이름은 프랭클린이에요. 제가 아이스하키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유. 빌 버펄로 아저씨께. 제 이름은 프랭클린이라고 해요. 전 아이스하키를 좋아해요. 왜냐면 아이스하키는 재밌어요. 아우, 이래갖고는 1등하지 못할 거야. 뭔가 좀 더 좋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아, 그래. 그러면 좋은 생각이 떠오를 거야. 야호! 자, 여기 뚫렸어. 나한테 패스해. 내가 넣을게, 곰돌아. 뭐야? 아하. 어이. 그 말이 맞아. 아까 너한테 패스했어야 하는 건데. 아니야, 괜찮아. 얘들아, 경기 계속할 준비는 된 거야, 뭐야? 준비됐어! 이번엔 절대 날 뚫고 가지 못할걸! 이번엔 그럴 필요 없어, 곰돌아! 잡았어! 곰돌아, 조심해! 여기 뚫렸어! 우린 멋진 팀이야. 그야 물론이지. 빌 버플러 아저씨한테 뭐라고 편지 쓸지 방금 생각났어. 미안하지만 행운은 못 빌어주겠다. 내 편지가 1등에 뽑혔으면 좋겠거든. 괜찮아, 곰돌아. 근데 뭐라고 썼어? 뭐 여러 가지. 대략 내가 팀플레이를 좋아한다는 내용이야. 우린 이 동네 최고의 팀이야, 그렇지? 맞아. 파일로 정리하길 정말 잘했어. 수집한 카드를 전부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참 좋다. 너한테 편지 왔다, 프랭클린. 편지요? 전 편지 받는 게 좋아요. 편지 경연대에서 온 거네. 그래? 어서 열어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이스하키 사랑 편지 쓰기 대회의 우승자로 뽑히셨습니다. 이야, 잘했구나, 프랭클린. 정말 잘됐다. 우와, 어디 좀 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빌 버펄러 선수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야, 프랭클린. 어하? 네가 우드랜드 링크에서 빌 버펄러 선수하고 1대1 경기를 벌이게 된대. 내가? 멈춰! 가! 멈춰! 이 정도 연습하면 잘할 수 있을까? 넌 아주 잘할 거야. 아마 빌 버펄로 아저씨가 깜짝 놀랄걸? 기분 어떠니, 프랭클린? 뱃속에서 파도가 출렁거리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걱정하지 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어? 빌 버펄러 선수다! 프랭클린? 네, 바로 저예요. 만나서 반갑구나. 네가 쓴 편지는 정말 감동적이었어. 특히 팀 플레이에 관한 내용은 아주 가슴에 와닿는 얘기였지. 고맙습니다, 버펄러 아저씨. 자, 프랭클린, 스케이트 신고 얼음판을 누벼볼까? 네, 좋아요. 그럼 경기를 시작해보자. 네, 재밌을 거예요. 준비됐니, 프랭클린? 프랭클린? 프랭클린이 왜 저러지? 많이 긴장한 것 같아. 관중들 앞에서는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럼 이제 경기 시작할까? 프랭클린? 그럼요. 좋아, 네가 시작해라. 어우, 금방 가져올게요. 자, 프랭클린, 날 뚫고 지나가 봐. 잘한다, 프랭클린. 그래, 정신 차리자, 프랭클린. 난 몰라. 수고 많았다, 프랭클린. 이것만 기억해. 경기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 나도 관중 앞에서 처음 경기할 땐 긴장했었단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이럴 수가.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끔찍한 악몽이 되다니. 야, 프랭클린, 우리 아이스하키 하러 가자. 고맙지만 이젠 아이스하키 하고 싶지 않아. 왜 그래, 프랭클린. 네가 있어야 돼. 우린 한 팀이잖아. 팀플레이 하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 그거야 빌 버펄러 아저씨 앞에서 망신당하기 전이었지. 너무 떨어서 그랬던 건데 뭘. 많은 관중이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그래, 맞아. 혹시라도 연못에 구경꾼이 많이 와 있으면 우리가 전부 다 가라고 얘기할게. 글쎄, 알았어. 곰돌아! 받았어! 빨리, 프랭클린! 멋진 슛이다! 좋았어, 프랭클린!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야. 빌 버펄러 아저씨도 보셨죠? 멋진 골인데, 프랭클린! 버펄러 아저씨한테 원래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말씀드렸거든. 네가 일주일 내내 연습했던 것도. 그래서 경기하는 걸 보시라고 아저씨 초대했지. 실력이 대단한데. 우와, 나 감동했어. 고마워, 얘들아.
그건 그렇고 너한테 줄 게 있단다. 어? 와! 프랭클린 신인 선수 카드네. 우와, 내가 카드 네 장 줄게. 바꾸자. 미안 곰돌아, 이 카드도 절대 안 바꿀 거야. 고맙습니다 아저씨. 고맙긴 뭘. 아저씨가 너희들 경기에 끼워도 괜찮겠니? 나도 스케이트하고 스틱을 가져왔는데. 네, 그러면 좋죠. 저희야 좋죠. 그럼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 팀으로 들어오세요. 프랭클린의 과잉 보호. 프랭클린은 짝수세기를 잘하고 신발끈도 잘 묶었어요. 여동생을 데리고 공원에 놀러 가거나 같이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서 놀았죠. 하지만 동생이 놀도록 놔두기가 불안할 때도 있었어요. 저기 봐 오빠. 뭐야, 나비가 있을 때마다 계속 가다가 서면 놀이터엔 언제 가겠어? 안녕 나비야. 잊지 마, 놀이터에 빨리 갈수록 곰돌이랑 베아트리스랑 시소를 더 빨리 탈 수 있다고. 야! 시소 타러 가자. 수리에서 내려야겠어. 또 비탈길을 내려가야 하거든. 수리 타고 내려가고 싶다. 어, 글쎄다. 태워줘 오빠. 아, 별로 가파르지 않으니까 뭐 아마 괜찮을 거야. 신난다. 꽉 잡고 있어. 아무래도 잘못 생각한 것 같아, 해리언. 해리언, 어디 안 다쳤어? 어떡해? 걱정 마. 오빠가 빨리 집에 데려다 줄게. 혹시 괜찮을까요? 조금 긁힌 건데 뭘. 괜찮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됐다, 이제 아까보다 안 아프지? 엄마. 제 잘못이에요. 그건 네 탓이 아니야 프랭클린.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제가 해리엇하고 같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괜찮아 오빠. 고마워 해리엇. 우리 이제 놀이터에 가? 그래, 하지만 지금부턴 더 조심해서 다녀야 되겠어. 와! 네 차례야, 해리엇. 다 간다. 아, 잠깐만! 응? 미끄럼틀 타면 안 될 것 같아, 해리엇. 어? 우리 좀 더 안전한 놀이기구를 찾아보자. 뭐야, 프랭클린, 너 왜 그래? 미끄럼틀 타다가 혹시 잘못 떨어져서 다치면 안 되잖아. 지금까지 수백 번도 더 탔는데 뭘 그래. 그렇다고 이번에 다치지 말란 법은 없잖아.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안 돼. 수레에서 떨어진 일도 있었으니까 말이야. 높이 밀어 오빠! 더 높이! 알았어, 그럼 꽉 잡아. 높이 밀어줘 오빠. 안 돼, 이 정도도 높아. 그래야 밧줄이 끊어져도 많이 다치지 않지. 재밌게 놀았죠, 해리엇? 수레에서 내려야겠는데 앞에 울퉁불퉁한 길이 있어. 이제 다시 타도 돼.
잊지 마. 꽉 잡아야 된다. 조랑말라 일리야! 일리야! 달려라 조랑말라! 워워워워 안 돼! 너무 빠르잖아! 일리야! 일리야! 이 정도면 됐어. 해리옷이 말에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 이거 말고 대신 우리 블록 쌓기 놀이하자. 알았죠. 와 해리엇, 탑이 꽤 높이 쌓였는데. 오, 밑에 대서 안 되겠다. 오빠, 높이 높이 쌓을 거야. 탑이 무너지면 블록에 맞을지도 몰라. 그럼 다친단 말이야. 이 블록이 얼마나 딱딱한데. 어? 해리어! 왜 그래, 오빠? 걱정 마. 오빠가 나무 망치를 안전하게 만들어줄게. 자, 다 됐다. 이거 받아. 이제 잘못해서 엄지손가락을 때려도 하나도 안 다칠 거야. 벨 눌러봐. 됐다. 헬멧 채우고. 좋아, 이제 준비 다 됐다. 안녕, 프랭클린. 우리 왔어. 시간 딱 맞춰 왔구나, 곰돌아. 놀이터 가고 싶어. 나도, 나도! 가자, 동생들한테 뒤처지겠어. 달려! 어? 달려! 더 빨리? 왜 이렇게 빨리 가? 미안하지만 자전거 너무 빨리 타면 어디 부딪혀서 다칠 수도 있어. 오빠 재미없어. 프랭클린, 자전거 타러 간다더니? 안 가기로 했어요. 너나 해리엇이나 자전거 타기를 일주일 내내 기대했잖아. 해리엇이 가기 싫대요. 제가 너무 빨리 타지 말라고 했거든요. 해리엇이 다칠까봐 그런 건데. 그랬구나. 놀이터에서도 다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고요. 네가 해리엇을 너무 과잉 보호했나 보다. 과잉 보호요? 해리엇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 같지 않니? 전 그냥 해리엇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어린아이들은 누구나 조금씩 까지고 멍들면서 크는 거야. 그렇게 노는 것도 세상을 탐험하고 알아가는 과정의 하나거든. 그럼 제가 그걸 방해하고 싶진 않은데요. 당연히 그렇겠지. 그러고 보니 네가 처음 자전거를 배우던 때가 생각이 나는데. 조심해야 된다, 프랭클린. 걱정 마세요, 엄마. 네가 스케이트 타는 법을 처음 배울 때도 마찬가지였어. 됐어요. 이제 놔도 돼요. 보세요, 엄마. 나 혼자 타고 있어요. 혼자서도 잘 타는구나. 네가 넘어질 때마다 엄마 마음은 아팠단다. 하지만 엄마가 해야 될 일은 널 지켜보면서 일으켜주고 용기를 주는 거였어. 우와,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과잉보호를 했으면 스케이트나 자전거도 못 배웠겠네요. 그럴지도 모르지. 그럼 좀 이따 봐요, 엄마. 다녀오렴. 조심해, 해리엇. 걱정 마, 오빠. 안 다쳤어, 해리엇? 나 괜찮아. 이런데도 미끄럼틀 또 타고 싶어? 오빠! 난 미끄럼틀 대신 그네 타자고 하려고 그랬지. 높이 높이? 아주 높이 밀어줄게. 좋아! 자, 간다! 오빠